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주와 마산 중간쯤에 위치하는 경남 어령군 70면 어느 시골 마을 내 걸린 생활시설을 품은 주택매매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면서 뷰 예쁜 곳에서 공방 또는 작은 교육사업 하실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주별 부동산에서는 본 중개업소가 거래하였거나 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물건의 동영상은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합니다. 거래된 타인의 소중한 공간을 참고 영상, 힐링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영상의 매물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고 또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 보시고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답사 일일 전 답사 예약하시는 에티켓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매물은 경남 어령군 70면 삼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0면은 어령읍에서 약 7km 떨어진 서쪽 면으로 자굴산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펼쳐지면서 치락을 이룬 면입니다. 국도 제20호선이 70면 중심을 관통하고 진주시와 합천군을 통하는 삼거리가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해당 매물에서 70면사무소 차량 5분, 어령군청 차량 12분, 마산 차량 약 40여분, 진주 차량 25분 거리에 위치하며 군북 IC 차량 20여분 거리, 리온 컨트리클럽 차량 7-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도 20호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당 매물은 북으로 산을 등지고 남동 방향으로 탁 트인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는 4-5채의 전원주택이 있고 100여 미터 거리에 원마을이 있습니다. 너비 4미터 가량의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는 해당 매물 남쪽 방향에는 차량 3-4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주차 공간은 국유지입니다. 해당 매물 토지 면적은 189평, 대지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은 사다리, 고전은 평지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전부 제한 구역입니다. 올리버 그린보다는 더 밝은 색상과 밝은 그레이 색상의 지상 2층 건축물 정보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제1종 걸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고요. 2019년 4월 4일 사용 승인 되었습니다. 지상 2층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약 45평, 건축면적 28평입니다. 건축물 현황별 용도와 면적은 현장 영상에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7.58m, 주구조 일반 목구조, 지붕 목구조,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 15.18%, 용적률 23.76%입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2층, 주택 거실창 기준 남향입니다. 입주는 적시 입주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장 영상 보시기 전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서 남서 방향 직선 거리 약 250m, 국도 20호선 건너편입니다.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냄새가 별로 없었고 얼핏 보면 축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비 4m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택은 도로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대문 밖, 안 모두 주차하실 수 있는데요. 토지 경계 내에는 시멘트 포장된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토지 경계 내에 차량 2대 주차 가능합니다. 외부 수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쪽 석축의 모습도 살펴보시고요. 건축물 서쪽 측면에 보이는 문은 걸린 생활시설 내에 있는 주방 및 창고 문입니다. 뷰가 나쁘지 않죠? 시간대는 9월 초 오후 6시가 다 되어갈 때쯤 촬영을 하였습니다. 걸린 생활시설과 주택 실내의 모습은 잠시 뒤 보실게요. 마당 일부는 시멘트 또는 바닥재로 포장되어 있지만 일부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간정도 보이고요. 물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하목 보일러인데요. 난방은 하목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분 말씀으로는 하목 보일러만으로도 충분히 난방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기름 보일러실 위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창고입니다. 아연 각관과 판넬로 만든 창고입니다. 아연 각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수는 약 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고는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창고입니다. 동쪽 토지 경계 일부에는 유실수가 있는데요. 대추나무와 무화과입니다. 남쪽으로 창을 두고 있는 걸린 생활시설과 주택을 안내하여 드릴게요. 1층 면적은 약 27평인데요. 1층에 출입문이 두 개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출입문은 걸린 생활시설. 걸린 생활시설 중 소매점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문은 약 10평의 주택이고요. 2층도 주택인데요. 우선 1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는 남향의 창을 두고 있는 넓은 공간과 남녀 화장실 각각 한 개씩 있고 넓은 주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인분은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이어서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빵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휴게 음식점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도시와 쉽게 오고 갈 수 있고 작은 공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알맞은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시골을 다니다 보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강의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골에서 소소하면서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시설 부분은 모두 보셨고 이번에는 주택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출입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1층 약 10여 평의 주택에는 방 한 개, 욕실 한 개, 드레스룸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걸린 생활시설과 주택이 이어집니다. 2층 주택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약 17평입니다. 2층에는 상부장이 있는 D자형 싱크대와 냉장고, 한 대를 놓을 수 있는 주방, 스카이 어닝을 갖추고 있는 테라스, 욕실 하나와 서양의 창을 두고 있는 직사각형의 침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부분 1층, 2층 전체 방 2개, 욕실 2개, 주방 1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걸린 생활시설에는 주방과 창고, 남녀 화장실이 각각 한 개씩 있고요. 하수 처리 시설 형식은 접촉 산화 방법이고요. 용량은 자막과 같습니다. 오늘은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삼북리에 위치하는 매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